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사실 이 크루를 저희 채널에 소개하는 거는 처음이고 오랜만에 또 한국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조금 뒤늦게 보게 되는 거예요. 제 주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저한테 추천을 많이 했는데 전 이게 이렇게나 화제가 되는 줄은 몰랐고 사실 이 크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. 그러면은 제 구독자들은 묻겠죠. 제가 굉장히 수많은 힙합 음악을 듣고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나라 한국의 이 유명한 이 크루를 모를 수가 있느냐. 사실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여기 이 크루에 뭐 소속된 래퍼들 쇼미더머니나 이런 컨텐츠에 또 많이 유명해진 것도 알아요.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거든요. 저는 지금 이 바밍 타이거라는 크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밍 타이거는 한국 힙합에서도 좀 뭔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크루였어요. 굉장히 유니크했어요. 수많은 래퍼들의 음악이 있고 뭐 트렌드를 따라가고 뭐 많은 래퍼들이 있지만 바밍 타이거는 그 유니크함만은 진짜 거의 뭐 독창성에 있어서는 한국 힙합에서 제일 가는 크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독특했는데 어쩔 때는 저는 그들의 음악이 약간 좀 난해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 섹시 느낌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지금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BTS의 멤버인 랩몬스터 RM이 이 곡에 피처링을 했어요. 바밍 타이거와 BTS의 RM은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고 이 바밍 타이거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특히 BTS의 이제 월드와이드 팬들이겠죠. 유입이 되면서 이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9월 1일날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벌써 600만이 넘었어요. 이 음악 대중적이지 않아요. 굉장히 실험적이에요. 바밍 타이거는 뭔가 대중적인 음악을 만드는 크루가 아닙니다. 사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지금 처음 봅니다. 여기 뭐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유명해진 래퍼인 머드 더 스튜던트가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명의 래퍼인 오메가 사피엔스 같은 이제 래퍼들을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들의 음악을 좀 진지하게 들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. 솔직한 저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밍 타이거의 섹시 느낌이고 피처링의 BTS의 RM이었습니다.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진짜. 제가 뭐 미국 힙합 들을 때 막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음악 처음 듣고 와 이런 음악이 있나라고 싶었거든요. 굉장히 놀라요. 그때 느낌이야. 야 이렇게 실험적인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다니. 참고로 말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더라도 저는 음악적 개성을 존중하고 이런 팀들을 좋아합니다. 요즘 이분은 연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야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섹시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? 뭔가 막 근육질의 남자를 볼 때 섹시하다고 느끼는 거? 근데 우리가 섹시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세밀하게 들어보면 각자 다른 포인트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.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2022년에 봤던 힙합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섹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섹시함은 유니크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오우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나 에이셉 락키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이 바밍 타이거의 느낌이지 않을까. 아, 아마 한국 힙합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머드 더 스튜던트라는 래퍼를 잘 아실 거예요.
쇼미더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래퍼이기도 하면서 그 수많은 참가자 래퍼들 중에 독보적인 랩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. 저도 좀 되게 신기하게 보는 래퍼예요. 여기 크루의 멤버들은 진짜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. 저도 이렇게 기존에 맨날 보던 뭐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있잖아요. 맨날 뭐 람보르기니 나오고 뭐 롤렉스 나오고 뭐 골드 체인 나오고 뭐 이런 비디오들만 보다가 이렇게 작품성 있고 뭔가 힙한 감성의 뮤직비디오를 볼 때는 조금 낯선 기분도 있어요. 아, 솔직하게 얘기해서 RM 벌스가 스타일리시했어. 오우. 어, 직접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줄도 몰랐어요. 워낙 거물이잖아요, 이제는. 사실 좀 뭔가 예술을 좋아하고 뭔가 평범한 감성의 뮤직비디오가 아닌 색다른 바이브를 가지고 오는 뮤직비디오들은 되게 작품성을 굉장히 인정받잖아요. 제가 뭐 예술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지만 이 비디오는 정말 평범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작품성을 많이 인정받아서 해외에도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솔직히 힙합을 저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밍 타이거의 음악은 조금 저한테도 약간은 거리는 있지만 신선함만은 확실하게 느껴요. 야, 어떻게 보면 RM은 BTS 음악이 워낙 대중적이고 팝적인 음악에 많이 랩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시니컬하고 로우한 바이브의 음악에 랩을 한다? 그것도 피처링으로? 어, 정말 매칭이 안 됐어요. 물론 타이거 JK 같은 뭐 한국 힙합 레전드와 작업한 이제 이력들은 저는 알고 있는데 바밍 타이거의 음악에 피처링을 한다. 어떻게 보면 바밍 타이거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더 유명해지게 만들 수 있는 비디오기도 하지만 약간 저는 이게 RM의 재발견? RM도 BTS의 멤버이기도 하면서 래퍼잖아요. 래퍼로서 자신의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을 계속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. 상업적인 아티스트가 아닌 뭔가 예술성을 강조하는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뭐 조우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벌스들을 이렇게 갖고 올 때 좀 많이 놀라곤 합니다.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가 팍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와, 이런 것이었어? 했던 그런 놀라움과 신선함이 이 비디오에는 있었다. 그리고 사실 바밍 타이거의 음악이 제 음악적인 테이스트와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신선함이 낯설음을 좀 압도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정도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. 저는 오히려 이런 비디오들이 천만 조회수를 찍었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여기에서 BTS의 RM이 피처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음악 자체로서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?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